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의 라니 테라피틱스와 CTP 사상 관련해서 호주에서 이제 경구용 쪽으로 임상 일상 착수했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장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21일이죠. 이번에 이제 FOMC 관련돼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과 이 분기마다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점도표 관련되는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이제 뭐 강보합세,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강보합권이죠. 그래서 전일 좀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0.46%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하락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요. 자, 이 흐름들을 보면서 원달러율 자체는 지금 1원 30전 정도가 빠졌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계속 일단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이 오전장에 1700억, 1200억대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죠. 전일 이제 2600선에 다시 하했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오전장에 4.66포인트 하락하면서 2570선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10포인트 빠져서 886선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아침에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뭐한두배 가까이 많고요. 코스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세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종목별로 좀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는 좀 강보합세입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왔던 소부장 쪽에서는 종목별로 이제 뭐 심텍 같은 경우나 뭐 LOT백홈 요런 쪽이 좀 플러스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여전히 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없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코스모신 소재가 며칠 좀 상승을 하다가 오늘 8%로 많이 빠졌고,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약보합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쪽이 그나마 좀 강세였다가 오늘은 또 포스코 쪽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약세고요. 자, 로봇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레인보우도 2% 빠지고 그다음에 AI 관련되는 부분들도 약세 흐름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는 HLB 쪽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쪽도 뭐 강보합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단연 지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가장 지금 핫하죠. 단기간에 50% 이상 이제 올라오면서 7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핫했던 비만 당뇨 쪽에서 오늘 이제 펩트론이 좀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AI 쪽에서는 루닌 종목이 한6%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죠. 자, 기타 이제 뭐 섹터로 보시게 되면 엔터 쪽에서는 이제 YG나 JYP 흐름들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상장되었다가 음봉 맞았던 코어라인 소프트도 이제, 의료 AI인데 기존에 이제 2차원 이제 그 영상 분석보다는 좀더 높은 3차원 쪽이다 하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테마주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두 개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 어제 좀 강했던 중국 소비주 관련되는 부분은 화장품 쪽에서는 VT라든지 실리콘투는 오늘도 좀 강세 본누와 더불어서 여기도 보면 종목별로 조금 이제 등락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 단연 이제 바닥권에서는 이 5G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고점 대비해서 90%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최고점 대비해서 90%뭐95% 이렇게 빠진 종목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에이스테크는 거의 한 95%까지 빠졌다가 이제 거의 밑바닥에서는 더블 비슷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요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원전주들이 아침에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죠.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오늘도 사실은 뭐 시장하고는 크게 연관 없이 15만 원권 밑에서 큰 흐름 없이 또
오전장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상을 좀 살펴보면요. 프로그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운 순간 거래량에서는 모건 스탠리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한 6천주 가까이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이죠.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아침에 145,1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한 14만 5천 원대가 좀 이제 지지선 역할을 단기적으로 계속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이제 플랫형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도 이제 플랫형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쉽게 지금 못 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는 매일매일 지금 좀 나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침에 나왔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먹는 경구용 쪽이 이제 임상 일상이거든요. 미국의 이제 라니 테라피틱스가 호주에서 이제 합니다. 이거 임상 관련되는 부분. 라니 테라피틱스가 하는 게 이제 CTP43은 이제 스텔레라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러죠. 이걸 이제 경구형. 보통 이제 우리 항세화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 구조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몸 안에 경구형으로 넣어두면 뭐 분해 효소들이 달라붙어서 하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맥 주사 형태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항체의 약품 그래서 단백질 약품 관련되는 부분을 이 제형을 바꾸기 위해서 보통 IV 제형도 이걸 SC 제형으로 바꿀 때 알테오젠이 뭐 이런 어떤 흐름인데요. 이 어떤 제형 변경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주가에 반영이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주사형 제형 같은 경우에는 뭐 IV 제형은 이제 병원에서 맞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SC형은 자가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이 복약의 편의성이 있는 게 경구형이죠.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넣는 게 가장 사실은 좀 편리하죠. 그리고 또 경구형 제재를 또 주사형으로도 바꾸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요거는 대부분 다 신약에 준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제 항우 전략에서 뭐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어떤 제형의 변경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제 개발했던 부분들을 이런 어떤 부분에 변경을 해서 신약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들 이 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착수했다 이런 어떤 기사 타이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 초에 이제 라니와 이제 우스테키누맘 스테레라 관련되는 부분과 자 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여기 그러니까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계약을 일단 체결을 했고 이 라니필은 이제 경구용 캡슐 플랫폼이에요. 그림을 보면 라니 테라피틱스의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알약입니다. 아마 요 안에 이제 이 용해 가능한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이제 침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이제 주사기 안에 이제 침같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연 용해되어서, 소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니까 바늘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혈관으로 이제 이동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경구형 제재지만 캡슐 내에 탑재한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가지고 주사제하고 유사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이제 라니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번 임상에서는, 일상에서는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약이 이제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흡수되고 이제, 뭐, 그 대사작용이 되는지, 요런 어떤 약동학과, 그 다음 일상이니까 당연히 이제 안전성을 테스트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어떤 코어2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두 개 코어2 쪽에서는 이제 용량을 좀 다르게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코어2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 피하 주사로 그냥 그 스텔레라를 투여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이제 탑라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판권 관련되는 협상권을 셀트리온이 갖는다 이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임상 착수에 대해서 라니 대표 탈랏 임낫은 굉장히 뭐 기쁘게 생각한다. 예. 그리고 스텔레라가 이제 그 글로벌 매출 자체가 12조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죠. 그래서 이런 경구형
제형으로 성공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가치 있는 어떤 기업 가치의 상승이 이제 기대가 될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라니필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차세대 플랫폼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바로 이제 받아들이면 그거보다는 이제 효과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플랫폼 관련돼서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뭐 mRNA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좀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 흐름은 양봉입니다만 계속 이제 15만 원권은 밑단에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이게 거래가 좀 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변화할 수 있는 흐름들은 언제든지 뭐 가능한 어떤 그 구간에 주가는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제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기관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좀 들어 와서 이 부분들이 변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달에 이제 주총도 있고, 램시마이스 씨의 허가도 이제 앞두고 있고, 재료가 이제 10월달에 굉장히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반영을 9월달에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만, 이제 재료가 반영된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는 어떤 구간이니까, 예, 15만을 간통하면서 이제 이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시점이 조만간 뭐 이렇게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보시면서 예,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